영국의 버진 애틀랜틱 항공에서 날개를 퍼덕이는 차세대 여객기를 개발해 화제입니다. 버진그룹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 경은 유년 시절부터 조류에 관심이 많았고 항공사 창업 38주년을 기념하여 기존과는 다른 차세대 여객기를 개발했습니다. 애틀랜틱 항공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항공 디자인 및 공학 부서의 제이크 메이무드는 기존 비행기의 엔진 비행 방식에 조류와 같은 날갯짓으로 얻은 비행에너지를 함께 사용해 비행 중에도 에너지의 생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자원만을 사용하는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종의 명칭은 리처드 브랜슨 경이 유년 시절 양팔을 날개 삼아 새처럼 하늘을 나는 꿈을 꿨던 경험을 바탕으로 드림버드 1417로 명명되었습니다. 해당 기종은 이르면 내년 초에 영국 국내선에서 먼저 시험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극 대륙 북서쪽의 킹 조지섬의 주요 펭귄 서식지인 나레브스키 포인트에서 아델리 펭귄의 대규모 비행이 관찰되었습니다. 해당 서식지에서 불과 2km 떨어진 대한민국의 남극 세종기지에서도 아델리 펭귄의 비행 현상을 몇 차례 보고한 바 있지만 대규모 비행이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극 헨리 연구센터의 영국 연구팀은 아델리 펭귄의 비행 경로를 추적했고 펭귄들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미의 열대우림을 향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아마도 남극의 기온이 높아지며 주요 먹이 중 하나인 어류와 크릴이 줄어들고 서식지인 평평한 빙산들이 녹고 있어 비교적 풍족한 환경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일부 개체들이 수영 능력 대신 비행 능력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펭귄은 비행에 적합하지 않은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비행 능력을 개발하였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식용 비누를 섭취하면 즉각 지방 조직이 노폐물로 빠져나와 식단 조절 없는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지난달 네이처에 보고되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의 제임스 로스만 교수의 연구팀은 비만한 남녀 1억 3,500만 명을 대상으로 평소 식단을 유지하며 하루에 식용 비누를 점심 저녁으로 2회 각각 50g 정도로 잘라 물과 함께 먹도록 했고 한 달 뒤 조직 검사 결과 식용 비누를 먹은 참가자의 지방세포 지방량이 비누를 먹지 않은 참가자의 지방량보다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로스만 교수는 식용 비누의 계면활성제 성분은 물에 이끌리는 친수성기와 기름이 이끌리는 친유성기를 둘 다 가지고 있기에 이를 복용하면 계면활성분자가 지방세포에 달라붙어 지방세포 내부의 지방량을 감소시키고 제거된 지방은 노폐물로 빠져나온다며 식단 조절 없는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식용 비누가 아닌 비누를 섭취할 경우 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단순한 식용 비누가 아닌 다이어트 전용 식용 비누를 개발하여 판매할 것을 목표로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생물학과 마크 프리커 교수의 연구팀이 1957년 당시 스위스의 농부들이 재배에 성공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스파게티 나무를 복원하여 묘목을 배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파게티 나무의 개발자인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의 식물학자 알버트 프리드리 프레이 와이즐링 박사는 스파게티 면의 유전 염기 사회를 분석하고 이를 묘목의 유전자와 합성하여 교배종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새로 복원된 스파게티 나무는 1957년 당시에 만들어진 것보다 작은 나무에서 스파게티 열매가 열리는 것으로 밝혀져 아마도 가정집에서 적절한 관리만 해준다면 손쉽게 파스타를 요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크 프리커 교수는 스파게티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파스타면이 열리는 나무를 개발 중에 있다며 배급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카와 초콜릿의 조합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일명 민트초코. 그런데 민트초코를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요리사인 우만 아이도 박사는 영국 가디언즈와 인터뷰에서 민트초코를 선호하는 남녀 1억 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민트초코를 상습적으로 복용하면 150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100%에 달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밝혔습니다. 민트초코에는 박하 유기화합물 성분인 멘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간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MCD1 수용체가 멘톨과 결합하게 되면 가향담배의 멘톨향 담배를 흡연한 것과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73년 현재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을 로얄 민트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개발한 영국의 사우스데본 칼리지의 마릴린 리게트는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을 섭취한 60대 남녀는 100% 확률로 60년 이내에 사망했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의 발표로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의 본고장 영국에서는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 자치기구 옥스퍼드 유니온에서 민트초코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직 학계와 요리 연구계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현재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이지만 추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상 방구석에서 발병구소 발표였습니다.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분 혹은 특정 제품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메일이나 댓글로 제보해주세요.